선생님 귀한 말씀 주셨는데요. 우리가 세족식의 문제가 보통 그 섬김으로 많이 이제 우리가 이해를 했었는데, 맞아. 우리가 섬김을 넘어서 원죄와 자범죄 문제로 우리가 물론 거기까지도 우리 배웠지만은 그렇게 또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저는 오늘 크게 깨달은 게그 예전부터 이 가룟 유다에게 떡을 떼어 주실 때, 떡을 떼어 주실 때 내가 떼어 주는 사람이 그 나를 팔리라 그 사람이다라고 공개적으로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그렇지. 근데 그 순간에 가룟 유다가 회개를 하지 않은 것이에요. 제가 볼 때. 그래서 아 이게 뭐 속히 이루라라는 말은 어렵기 때문에 성경에서도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겠지만, 떡을 떼어 주는 사람이 나를 팔리자는 것을 공개적으로 말씀하셨지만, 이 가룟 유다가 뻔뻔스러웠었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 정말로 귀한 말씀으로 마음에 많이 도전받았습니다. 예. 또 하나는 이제 우리 목사님께서 성질이 있다라고 말씀하셔서 너무 감사해요. 왜냐면 우리 손오맨 목사님은 이마에 써 있잖아. 여기 인자. 예. 근데 김학성 방위는 여기 성지라고 돼 있거든요. 근데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왜냐면요, 오늘도 아침에 이제 기도하면서 애국운동을 하다 보니까 제가 상당히 교만해지는 것 같아요. 아니야. 아, 왜냐면 목사님, 아니야, 그 교만 아니야. 상대방을 자꾸 공격하다 보니까. 아니야, 그 공격은 정의의 공격이야. 잘하는 거야, 이건 내가 아니라고 말인 거야. 아멘. 하여튼 오늘 또 귀한 말씀 잘 받았습니다. 네. 장로님, 예. 한 가지의 핍박을 받지 않는 자는 하나의 진리도 없는 아멘. 사람이야. 그 장로님한테 핍박이, 내가 아는 핍박은 천분의 일도 안 되겠지만, 아, 물론이죠. 예. 핍박이 오는 걸 감사해야 네. 돼. 왜? 어차피 세상의 지정이와 주님의 지정이는 부딪히게 돼 있습니다. 네, 예. 근데 결국은 우리가 승리해요. 그러니까, 김학성 저 개자식이 말이야. 헌법학자가 돼가지고 왜 정강훈 저 떨거지 옆에 가가지고 말이야. 저의 배에 발광을 들어. 학성아! 야, 너 지금 뭐 하는 짓이야? 그 얘기 들어도, 너희들이 나중에 가면 다알 거다, 그렇게. 네, 그런 말을 이제 뒤에서 하겠죠. 하는데 전혀 두렵지 않습니다. 전혀 두렵지 않고, 오늘도 제가 말씀 중에 제가 찬송 부를 때 1절 2절 그랬을 때 1절 찬송을 못 부르는 게 하나 있어요. 저 사모님 저그 부귀영화 손에 든거그 찬송은 저 목사님 손에 있는 포기보다 그걸 못 부르겠어요 저는요. 왜? 아, 2절은 제가 가능한데 1절은 너무 찔려가지고. 아니, 뭐가 찔려? 박연미가 이미 다 바쳤어. 아니요, 손에 있는 부귀영화보다 더 주님을 사랑한다. 그렇지. 아, 그게 너무 찔리는 거예요, 목사님. 2절, 3절은 오늘 다시 보니까 거기는 좀 따라갈 것 같은데, 1절은요, 그게 보면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그 보아도 있고, 또 어이, 뭐죠? 다시 한번 한번 해보시죠. 불러봐. 근데 장로님은요, 괜찮아. 왜냐하면 박연민은 이미 다 접수해가지고. 장로님 돈의 주인은 박연민인데 뭐. 아유, 장로님 보세요. 아는데 뭐. 정말 너무 이게 도전적이잖아요. 손에 있는 포기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이슬 같은 목숨보다
한번 더 들었어요. 이래서 코이노니아 하는 게 좋다고. 이 코이노니아 하면요, 자꾸 말씀을 되새보니까. 아멘. 하, 너무 좋은 거야. 혹시 거기 유튜브 찾아봐. 내가 몇 군데 보내놨는데, 예수님의 제자들 12사람이 어떻게 죽었는가, 마지막에. 그거, 거기 나올 거야. 내가 이영환한테도 보내놨고 했는데, 그거 한번 찾아봐. 그러니까요, 참, 이 머리가 제일 잘 돌아가는 사람이 12제자들입니다. 12제자들은요, 100% 다 순교했어. 네. 그 사람들이요, 성령의 지혜를 가진 사람이요. 내가 물어볼게. 여러분은 언젠가는 한번 죽어 안 죽어? 어차피 죽잖아. 어떻게 죽느냐가 중요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열두 제자들은요, 100% 다 순교를 했다고. 아멘. 그러니까 그분들이 멍청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성령의 지혜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아멘. 그래서 하늘나라 천국의 설계도가 열두 제자 기둥으로 박혀 있다고 요한계시록 21장에 써 있잖아요. 열두 제자는 결국 자기 생명을 미워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맞죠. 예. 지난주 설계잖아요, 그 해석도 잘 하시네. 참 감사합니다. 못 찾았나? 찾았어? 뛰어봐. 36년경 스데반으로 인한 대박해가 예루살렘에서 일어나게 되고, 이후 대부분의 사도들은 저마다 흩어져서 복음을 전파하다가 순교를 하게 됩니다. 가장 먼저는 세베대의 두 아들 중 하나인 야고보가 주후 54년경 유대 총독으로 임명되어 유대인들의 지지가 필요했던 헤롯 아그리빠 2세에 의해서 칼에 찔려 순교하게 됩니다. 비슷한 시기 빌립 또한 터키의 히에라폴리스에서 선교하던 중에 붙잡혀 큰 나무 십자가에 매달린 채 처형을 당하게 됩니다. 이로부터 6년의 시간이 흐른 주후 60년경 갈릴리 세리 출신인 마태는 에티오피아에 있는 도시 나바다에서 비늘창에 찔려 살해를 당하게 됐고, 예루살렘의 두 기둥 중 하나였던 베드로는 64년경 로마 대화재로 인해서 시작된 네로에 의한 대박해 시기에 로마에서 체포되어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순교하게 됩니다. 그의 동생인 안드레 또한 소아시아와 그리스에서 사역하다가 로마 지방총독에게 붙잡혀 몽둥이로 맞은 뒤 X자형 십자가에 매달려 방치되는 형벌로 순교하게 됩니다.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는 팔레스타인과 이집트를 오가며 선교하던 중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에게 붙잡혀서 성전으로 끌려가 막대기와 돌에 맞아 순교했습니다. 다데오는 항상 배를 타고 선교 여행을 다녔는데요. 동방 페르시아에까지 가서 선교를 하다가 그곳 이방 신상을 파괴한 죄로 붙잡혀서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가룟 유다 대신 열두 제자 중 한 사람이 된 마띠아는 터키 갑바도기아에서 선교하다가 돌에 맞은 후에 참수형을 당했고, 도마는 저 멀리 인도에까지 가서 선교하다가 창에 찔려 순교하였으며, 바돌로메라고 불리우는 나다나엘은 소아시아에서 사역하다가 인도로 건너가 복음을 전하다 그곳 전통에 따라 몽둥이로 맞은 다음 산채로 가죽이 벗겨진 후 참수를 당해 순교당하였다고 합니다. 열심당원인 시몬은 74년경 페르시아에서 거꾸로 매달려 톱에 몸이 잘렸고, 마지막으로 세베대의 아들 요한은 90년경 도미티아누스 황제에 의한 대박해 기간에 붙잡혀 반모성으로 유배되었다가 이후 풀려나서 에베소에서 100년경에 자연사했다고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8절에서는 이러한 사람들을 가리켜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인간으로 태어나서 가장 위대하게 살았던 사람들이 열두 제자들. 그래서 천국의 설계도가 그렇게 되어 있다고요. 열두 기둥, 열두 진주문에 이름이, 제자들의 이름이 붙었다는 거야. 우리도 한번 해보자. 자, 그래서 120개 포럼도 목사님 12개 분가로 목사님 하셨잖아요. 그렇지. 12에 120. 그래서 내가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 야, 참 감사하지, 감사해. 할렐루야. 장로님, 네. 꼭 열두 제자 이어서 순교자가 되십시오. 박수하겠습니다.